내게 있어 사랑이야. 고마워 오늘 하나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게 가장 행복인 것 같아. 그죠? 그걸 위해서 좀더 딸내미들 열심히 하네. 그냥 내가 못하면 우리 식구들 욕먹잖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다 열심히 합니다. 아니. 나 힘드니까 차고 안 칠래. 이제 팔았잖아. 뭘 동그라 팔았는데 누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칠래. 안 칠란다. 두개 넣고 여기 쌍장고 넣고.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더 힘든데. 전타령 하나 주지. 응. 힘들어도 한번 쳐야지. 그냥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친 것 같아요. 그죠? 장타령은 어저께 4번 한번 쳤고. 응. 그래가지고 쌍장, 네. 쌍장은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 응. 주세요. 응. 장타령으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아무리 사람이 안 계셔도 한번 힘들어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보잘것 없는 우리 팀.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추운 날에 앉아 계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장타력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우리 엄마들은 생리가 뻥 터지시고 우리 아빠들은 불뚝 쓰시고 시집 못 가던 노처녀는 시집 상가 가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경례! 갑시다.
있어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원래 이거 안 쳐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서 올 한 해 정말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이잖아요. 건강하시라고 정말 이 장타령 신명나는 소리에 간곡히 한번 신명을 실어서 빌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한숨 잘라고 누웠어요 나 지금. 새해 오늘은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들 하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산창 꽃감 축제 한번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벌써 주셔. 참말로 낮에부터 어째 돈이 갈면 갈수록 줄어드는가 보니까 아빠 돈이 다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엄마 어디 봐서 내가 엄마보다 언니 걷는가. 손자나 손녀나 될 건데 손녀. 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오케이. 어제는 낮에 안 보여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 어? 낮에 안 보여가지고요. 대전 갔다 오셨어요. 행복합니다. 어저께 거 오늘 거 건강하세요 아버지.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그냥 본 노래 하나 좋아하세요. 첫날부터 오셔가지고 그래도 본 노래 하나 좋아하셔. 그래도 본 노래 하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거. 나를 좋아해? 본 노래 좋아하셔 아버지. 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매너도 좋으실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첫날부터 저렇게 오셔가지고 어저께 못 왔다고 어저께까지 주네. 이제 가요? 이제 가. 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하지 뭐 이 정도면 뭐 행복. 못 간다고요? 엄마 그럼 이따가 새벽 3시에 오셔. 해줄게. 꼭 새벽 3시에 오셔. 갑시다. 그대 사랑하는 너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질 때도 그대 사랑하는 너 행복한 사람이 떠나갈 때도 창밖을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뭐라고 아이고 참말로 이 추운 날 참 열심히 해야지 그거밖에 되지 아이고 안 주셔도 돼요 이제 그만 줘 갈 때 이제 휴게소에서 라면이라도 하나 사 드세요 그만 주시오 이런 거 절대 이제 그만 줘 얼마큼 벌었을게 아니 오 1억 벌었으면 뭐라는 여자로요? 응? 아 아, 주문아, 깜짝 놀랐네,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진짜 자다가도 놀랐네. 하나? 노래? 뭐 하나 할까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제가 해드릴게. 응? 하트하트? 하트하트. 하트하트. 하나 넣어주세요. 하트하트. 과장님, 직접 좀 봐주시고, 하트하트. 몰라요. 몰라. 마이크 이거 좀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하트하트 갑시다. 하트하트 그지 마. 목이 찢어져서 두 개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갑시다! 추우시니까, 자, 좀 흔들어. 괜찮을게. 정말 정말 이러다가 잊을 것 같아
이지바. 이지바. 엄마 그나저나 뭘 하나 사고 쉬시시. 뭐 하나 사. 어제도 그러고. 아까 2만원밖에 안 팔았어, 엄마? 어쩔까? 적자네, 적자. 이게 어제야, 오늘 2만원. 엄마한테는 큰 돈이지, 엄마. 그죠? 그래,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시골에 농사를 지으시는데, 진짜 힘든 돈이. 맛제비래, 맛제비. 그제 밥 하나 갑시다. 엄마 많이 맞네? 응, 맞아. 맞아. 20만 원 내 마누라 맞지? 응, 안 돼, 엄마. 얼마나 힘든 돈이래. 응, 안 돼, 엄마. 가자. 엄마 해줄게. 내 작은 모습들이 저 멀리로 찾아왔네. 김치가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김치가 폭풍으로 생겨버린 그리운 이름 숨쉬며 돌아섰던 아픔만 흘려와 눈물치며 돌아서네. 그 집어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해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도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혀져야 슬픈 기억이다. 그지마 나라도 떠날 순 없어. 그지마 난 너를 지울 순 없어. 그지마 나라도 떠날 순 없어. 눈물 속에서 서운해.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걸.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혀져야 슬픈 기억인걸. 못 팔겠네. 다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갖고 못 팔겠어. 안 팔게요.
당신이 저거 하나 주세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나를 알았지. 엄마가 내 가족이란 걸.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아, 따로 맞아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지. 엄마가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시끄리라. 엄마가 최고, 엄마가 최고야. 길에도 좋아, 누나도 좋아, 변함없이 되리라.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엄마가 최고! 한번 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지금 우환이 많으면 이러겠느냐고. 그러지 엄마. 자, 노래 딱 하나만 하고 창이는 물러나고 우리 단장님이 이렇게 한 인사 말씀 드린다고 하시니까 잠깐 이렇게 모실게요. 많이 사랑 주셔서 단장님 그거 보면 당신 사랑 없이 난 못 살아 라고 그게 들어있어요. 그거는 그냥 안 낮추고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사랑 없이 나 못 살아요. 우리 여러분 오시는 창이는 못 사는 것 같네.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미천한 청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청이도 건강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아마 분위기 좀 잘 거예요.
아프면 더 쓸쓸해. 불을 끄면 너도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상태도 안 좋은데 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자기 한몸 희생했네. 저는 공연하고 나온 건 아니고요. 날 춥고 더 붙잡아둘 수는 없고 마무리 좀 하고 공지사항을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따리에서 집에서 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잘나서 나온 거 절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가 첫 공연인데 원래 끝나고 바로 공연이 바로 잡혀 있었어요. 네. 기간은 좀 길었지만 한 달여간의 공연이 있었지만 여건이 안 맞았네요.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 공연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내일이 되면 확정이 되지만은요 확정되지만 아마 취소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로 다음 공연을 올려드리고 미리미리 공연 장소를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난장의 일이라는 게 변수가 워낙에 많아요. 그리고 라이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해놓고 다른 팀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자리를 뺏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가족 우리도 로펜마고인단 꾼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기본적이지만 더 많은 공연장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행사를 잡는 게 제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리고 도와준다는 분이 벌써 많이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벌써 이 자리에서 또 일을 벌써 이렇게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이 생겼더라는 그런 예감이 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제 카페가 있었습니다. 네, 좀 분방 찌질이 팬카페가 있었는데 그 문을 닫고 밴드를 운영하다가요. 사실 좀 활성화가 조금 덜 돼가지고 저도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오해 없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네요. 이게 경쟁을 하는 거는요. 다른 팀끼리 있을 때는 경쟁입니다. 이제 한 식구로 들어와가지고 그건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만든 그런 계획이고요. 이렇게 청카페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 누구를 또 저 공연자가 뭐 팬을 뺏어가니 뭐 이런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뭐 그럴 일도 설마 없겠지만 그래도 왜 저놈이 왜 저랬을까 이런 생각은 다 좋은 생각으로 만든 거고 그런 오해 말씀 전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정적인 거는 불의 산수유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날짜만 잡히면 됩니다. 이제 날짜만 잡혀서 그날은 첫날 세팅해 놓고 다음날 일찍 고사를 지낼 예정입니다. 고사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준비해 주시고 할머님이 과일 준비해 주시고 한다 그러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계획은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이렇게 고사를 지낼 계획이니까 물론 저희 본관님 그 카페에도 공지를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더 열심히 하는 우리 품바공인단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오시죠? 다 나와서 이렇게 다 나오셔서 다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큰절 한번 올려드리고 또 기다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노래지만 난 마지막 노래 하나 하면서 이 자리 마칠까 합니다. 괜찮겠죠? 혹시나 한두 분 뭐 제 공연을 기다려 계실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우리 고생하셨는데 다 앞에 서셔서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쪽으로도 와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이렇게 와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 아까 저를 했지 두 번 하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고개만 이렇게 두태겨 말씀 나도 아까 저를 했나? 나도 대가리만 해야겠다. 너도 했냐? 넌 다섯 번 했잖아. 괜찮아. 넌 더 해도 됐잖아.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앞으로 우리 품바고 있는 꾼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씨 뛰어 이씨 아 졸지 말고 아까도 졸더라 아까도 졸더라 100년의 약속 요거 한 곡 올려드리면서 우리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시는 거는 항상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날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주지 말고 너 깎아서 먹어 이 새끼야. 내가 너 그거 밖에 생겼지 내가 밖에 생겼냐 얘 때문에 하는 거야. 100년의 약속 얘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니 얘 때문에 올려주세요. 눌러버리고 하고 마지막 하고 문 닫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거 찍어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 청카페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 감사해요. 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많은 사랑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주인공 같네. 내가 선택한 사랑의 그녀
나의 청춘 모두 당신께 드려야 할 손을 꼽지 사랑을 이제 보낸다. 내 가슴에 못짐을 하네. 현실의 무게 속에도 우리가 잡은 사랑의 향기 속에 눈물도 이제 끝났다. 세상이 힘들 때 여러분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여러분들 위해 살고 싶은 게 우리 군마들의 마음입니다. 주신 사랑만큼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병들지 마시고 늙지 마시고 마음 건강이 몸 건강이 다음 공연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쯤 지난 내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에 영혼을 내어서 당신 앞에 나의 사랑을 심겠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만나서 짧은 세상을 살지만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살고 싶다.